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바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물들이 먹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밥상으로 직접 올라오는 거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미스플라스틱이 배출되지 않아요. 배출되지 않아요. 장기에서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세대에서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그 피해가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한다. 밥상 위로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류. 식탁 곳곳에 숨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 생수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요?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뭘 먹어야 되는 거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필요해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드릴게요. 아, 맨날 괴롭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네,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는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건강 또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도 아주 특별한데요. 이분 요즘에 전업주부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전업주부의 육아고수의 예능인의 책을 쓴 작가의 결혼 전도사의 야, 개그맨 이정수 씨 오래간만에.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살림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 원래 정작 그 챙기지 못하는 게 주부의 건강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건강 잘 챙기세요? 사실 이제 주부긴 하지만 저는 제 건강을 굉장히 잘 챙기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아이한테는 물 하나 줄 때도 이게 뭐가 들었나 이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살림꾼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정수 씨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나는 몸신이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먼저 화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밥상 위로 올라온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주제 좀 무겁기도 한데 보는 여러분들이 표정도 아주 무거웠어요. 아니 사실 네. 저런 자료 하면은 사실 심심치 않게 봐왔는데 특히 보도 다큐 그 뒤편에 나온 우리나라가 저 정도라는 건 사실 조금 그 정보는 사실 좀 처음이라 굉장히 겁나네요. 우리 바다는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바다 놀러 가면은 저런 하면은 사실은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또 무서운 게 우리 식탁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섬뜩하기도 하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에게 취미라는 건 유일하게 뭐 바다 낚시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바다에 자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표류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조류에 따라서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보면 쓰레기 더미가 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 동전 이런 거 삼키면 응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플라스틱도 먹으면 아무리 미세라 그래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소화가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말았어요. 지금 앞선 그 화면 중간중간에도 아주 해맑은 아이가 또 물을 마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미래,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짚어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궁금한데요.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플라스틱입니다. 단연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600만 톤이 넘는데 이거를 인구 한 명당으로 환산을 하면 132kg 정도가 됩니다. 132kg 정도가 됩니다. 이게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주요 국가 63개국 중에서 세계에서 3위나 되는 가장 많은 소비량에 속하거든요. 가장 많은 소비량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은 만큼 바다가 오염되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해변에 1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의 개수가 2,776개나 됩니다. 우와. 한 해변에서는 무려 1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와. 1제곱미터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가 1미터니까 이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안에 하나, 둘, 셋. 오. 와. 넷, 계속 들어온다. 저렇게 많아요? 다섯. 우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는 인근 나라의 일본에 비하면 15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15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밥상이 위협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위협적인 사실이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몸신에서 직접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의 세탁기, 또 여러분이 마시는 물, 이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험했거든요. 잠시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서워.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밥상위로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의 역사.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 위험한. 당신을 갉아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온 오늘의 몸신.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박주로. 그리고 생명과학과 교수 개명찬. 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각 분야의 또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궁금한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 환경독성본부의 책임연구원 박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개명찬 교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몸신 그러면 대부분 한 분 한 분씩 순서대로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위험하고 겁나는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부터 앞서네요. 그래요. 예, 위험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네. 그런 정보들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희가 설명은 박준우 박사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어서 또 개명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미세 플라스틱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앞에 아주 색이 고운 플라스틱인 거죠? 예, 네. 미세 플라스틱은 네. 말뜻 그대로 미세한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5m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게 지금 5mm 정도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아~ 보이시나요? 이 정도입니다. 그 옆에는 훨씬 작은 게 있네요? 아, 예, 지금 네. 이거는 1에서 2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집히지도 않아요. 잘 집히지도 않아요. 잘 집힙니다. 예. 아, 보이네. 사이즈가 1, 2mm. 근데 미세먼지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가루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아, 예. 2mm, 5mm 이 정도 크기가 생선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 정도 크기는 지금 뭐 좀 약간 큰 편에 속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지도 않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풍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삐죽삐죽하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되게 날카롭네요. 그러네요. 뾰족뾰족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00마이크로미터하고 네. 500마이크로미터의 조각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바닷물과 해변의 모래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실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 되게 날카로울 것 같아요. 뭐 생선의 내장에 들어가면은 약간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돌이 부서지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바로 좀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좀 모서리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저도 바닷가에서도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이 봤더니 유리나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조개껍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쪼개져서 조각이 된 건데요. 플라스틱은 뭐 아시다시피 세상에 만들어져 나오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게 쪼개지기만 할 뿐이고요. 아, 그럼 보통 10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플라스틱을 생성해서 만들어서 사용한 지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100년 전 사용한 플라스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분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크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들이 하천이나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요. 오랜 시간 동안 뭐 UV 같은 자외선, 바람, 그리고 그곳에서 파도나 해류에 의해서 잘게 쪼개지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알갱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작다면 물고기들은 물론이고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얘네들을 섭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 아직도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네, 크기가 작으니까 플랑크톤이 이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하고요. 그걸 먹이사슬을 타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차례로 섭취를 한 후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물고기의 내장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인데요.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물고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무섭다, 무서워.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저희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위해 저희가 활용하는 물고기들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같이 이렇게 노출을 시켰을 때 보면 얘네들이 이제 먹이로 오인을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 저것을 섭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플랑크톤인 줄 알고. 플라스틱의 크기는 약 6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서유리 씨 이거 말려주세요. 아우 아이고 세상에. 먹으면 안 돼. 저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게 만약에 쌓여있는데 네. 그거 먹으면 우리 똑같이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답답하네 이거. 아우 답답하다 진짜. 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연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진이 전 세계 8개국에서 8명을 대상으로 대변을 분석해봤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로 하여금 인체로 유입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변으로 빠져나온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비교적 큰 것들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큰 거는 빠져나오고 더 작은 건 아예 못 빠져나온단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점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대개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큰 건 배출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자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상인 것들은 몸 밖으로 90% 이상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거 작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림프액이나 장기에서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 실제로 이 제브라피시라는 물고기한테 50 나노미터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한 다음에 관찰해본 연구가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저 밝게 보이는 것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전부 다. 아, 저 물고기 한 마리에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브라피시한테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다량 먹게 한 다음에 보여진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이창훈 씨가 한 말씀대로 먹으면 응가로 다 나올 것이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냥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아주 작으니까 이게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 배아를 둘러싼 난막을 통과해서 하루 뒤에는 망막에도 가고 손에도 가고 척수에도 가고 근육에도 가서 몸 전체에 쌓이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김웅찬 교수님, 또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한 이유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알갱이 그 자체로 위험하죠. 네. 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진 위험성이 또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몸 밖으로 알갱이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의 독성은 몸 안에 있는 동안에 몸에 흡수가 돼요. 몸 안에 있는 동안에 몸에 흡수가 돼요. 다가더라도. 그렇죠. 또 이 플라스틱은 주변의 오염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바닷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면 바닷물에 오염 물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묻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알갱이는 대변이나 이런 거로 뭐 나갈 수 있겠지만 독성? 그 묻어 있는 그 독성 물질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죠. 야, 네. 최악이네.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 그 자체로서의 문제도 있고 그 많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고 사실 이 얘기는 네.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지금 뭐.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개봉박두 뭐 이런 소리가 너무 진정이야. 너무 무서워. 두 명을 밖에 어떻게 한 게 아니죠? 네. 잠시 후.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제품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70만 개. 70만 개나요? 우와.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4세대? 네. 배출되지 않아요.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응. 어떻게 살아야 돼? 잠시 후 공개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곳, 우리 땅, 우리 바다, 뭐 이런데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제일 알고 싶잖아요. 아까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네. 그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요. 네.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사실 오늘 주제 이렇게 잡았잖아요. 밥상 위로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근데 지금부터 그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상 위로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이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어떤 걸까요? 예. 예,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예. 아, 엊그제도 먹었는데. 아, 해산물류가. 네. 진짜 네. 굴 진짜 사랑하는데. 굴, 뭐,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홍합이라고 얘기하죠. 진주 담치고, 그 다음에 바지락이고, 예, 가리비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조개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폐류가 다른 폐류보다 특별히 더 위험해서 조사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이 조개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류 1위부터 4위까지입니다. 아. 예, 이런 음식들에서 발견된 네. 미세 플라스틱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뭐야. 아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담치와 담치.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굴에서 발견된 건 스티로폼 같아 보이는데요.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이고요. 가장 크기가 큰 게 0.5mm 정도의 크기입니다. 더 작은 것들도 많고요. 모양도 필름 같은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요. 뾰족하거나 길쭉한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각각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굴의 경우에는 예, 굴의 경우에는 네. 예, 굴의 경우에는 네. 7개가 7개. 7개.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예. 100g을 기준으로 해서 100g당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담치는 이쪽인데요. 제가 예. 한번 담치는 12개. 예, 100g당 그렇고요. 바지락은 많아지네. 우와. 34개. 우와. 바지락 34개. 우와. 바지락. 아, 예. 왜 이렇게 예. 많은 거예요, 바지락? 바지락 칼국수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가리비에서는 8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8개가 이런 정도가 나왔고요. 예. 저희가 100g이라고 할 때 좀 가늠이 되세요? 안 돼요. 굴이 얼만큼이어야지 100g일까? 그러니까 얼만큼. 살림꾼 이정수 씨. 이거 맞춰야 진짜 살림꾼이죠. 아, 굴 100g은요. 굴 100g은 3개 정도가 한 100g 할 겁니다. 3개 아니야. 아니요, 굴 껍데기까지. 안 돼. 껍데기는 먹는 게 아니라. 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굴국밥 좋아하시죠? 네. 네, 굴국밥 1인분에 들어가는 굴의 양이 약 10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그런 그 어패류의 섭취량을 그 한번 참고로 보면요. 이 네 종류의 어패류만으로도 매년 한 212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많은 양이죠.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인 폐류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건 뭘까요? 네, 지금은 생선. 아기다, 아기. 생선. 생선. 아기다, 아기. 멸치. 예. 자, 멸치가 있고요. 아귀가 있고요. 오, 아귀 정말 이렇게 신선한 걸 갖고 오셨어요. 대구가 있습니다. 지금 선도는 정말 좋은데 이렇게 작은 멸치, 아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디에 얼마만큼 있을 것 같으세요? 앞에 걸 비교해 볼 때. 아, 아귀가 제일 많이 왜냐하면 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플라스틱이고 뭐고 생각 없이 그냥 다 들여마실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아니, 저는 있어요. 왠지 멸치가 제일 많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아까 보니까 조그만 물고기들이 조그만 거 먹으니까. 그리고 멸치는 정말 저대로 먹기도 하고 뭐 그 갈아서 분말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소화 그렇죠. 소비하잖아요. 국물 낼 때는 완전 다 그러니까. 통째로 넣어서 또 막 우려낸다. 저는 대구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입이 대구가 제일 크지 않아요? 아구보다? 아구가 더 크지 않아요? 아구가 제일 크지. 아기는 원래 입으로 또 입는 네. 대구도 입이 크다 그래서 대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 대구. 아, 이 숫자 써가지고요. 저희. 위에서 대구였어요? 자, 어떻게 아귀 입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예. 예, 열어주실까요? 아귀 같은 경우는 네. 개체당 2.17개가 100g당. 이것도 역시 100g인 거죠? 아니요, 이거는 개체당. 개체당. 생각보다 적으네요. 아니, 야, 그러네요. 예. 그리고 멸치 같은 경우는 개체당 아니, 저 그러면 거예요. 아니 한 개. 멸치 하나 먹으면 두 마리하고 아귀 한 마리하고 그러네, 거의 같다는 그러네. 이야기네요. 그러네. 그러네.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약하게 노출돼 있군요. 그렇다면 대구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큰 생선인데 네, 2.4개 개체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 참. 생선과 어패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얼만큼 들어있나 이것까지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쳤는데 이 정도면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다 밝혀진 거죠 여기까지는 더 이상 없겠죠? 어패류 하면 대충 이게 끝난 것 같죠? 그렇죠 어패류 생선류 네.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직 네.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어패류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밥상 위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열어주시죠. 예, 바로. 바로. 뭐예요? 소금이에요? 우린 소금 없이 살 수 없죠.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예. 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죠. 아~ 바닷물을 걸러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야말로 액기스인데. 아니 말이 안 된다는 건 다른 건 안 먹어도 살지만 소금 없이는 그러니까요. 못 살거든. 그럼. 아 소금 이거 어떡하지? 자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나트륨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또 섭취를 해야지 되고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여기에도 미세플라스틱이요. 예, 먼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 진짜 미세해요. 예, 하얗게 보이는 조각들이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크기는 약 1에서 2m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네. 예, 좀 생각보다 크고요. 네. 우리나라의 한 연구팀이 21개 국가에서 생산된 39개 브랜드의 소금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 90% 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와. 우리나라 소금에서도요, 당연히? 소금은 사실 우리나라 소금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39개 브랜드 소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3개 브랜드의 천일염도 포함이 됐고요. 가장 많이 나온 곳에서는 킬로그램당 23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일염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구입한 시료 중에서 정제염이라는 것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는데요. 정제염은 보통 바닷물을 여과하고 이온 투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자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그 검출되는 막을 통과할 정도로 작은 경우 그리고 그 정제염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됐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그럼 뭐 소금 대신 간장으로 먹어야 되나요? 간장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간장도 소금이 그래요? 네. 간장은 소금이. 정말 상남자시네요. 바람하게 던지시네. 자, 지금 소금에서 놀라셨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예. 자,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뭐 이건 물이야? 물이요? 뭐 이건 물이야? 물이요? 물이 생수. 저 옆에 건. 자, 수돗물과 수돗물. 생수를 저희가 구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사실 진짜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뭐 여러 가지를 봐왔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뭐 다량 이렇게 검출이 된다면 물은 안전할까? 이런 질문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몸신에서 이번 기회에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 박사님께서 갖고 계시죠? 네. 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지 분석 의뢰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결과를 보실까요? 수돗물 두 종하고 생수 네 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별로 생수들. 그렇습니다. 네. 맡겨주신 생수와 수돗물을 각각 2리터를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돗물이라든가 액체 성분은 다 내려가고 파티클 내지는 이물들의 성분들만 필터 위에 남게 됩니다. 그럼 그 필터에 남은 이물들을 FTIR 분광현미경이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각각의 이물들의 성분들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왔는지 발표를 하러 앞자리로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수돗물에서 두 개를 채취를 했는데요. 하나는 일반 가정집에서 채수를 한 물이고요. 이것은 사무실에서 채수를 한 겁니다. 사무실. 또 지금 나와 있는 네 개의 생수병은 시판되고 있는 생수 네 가지를 그냥 부특정으로 네 개를 골랐습니다. 자, 일반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채수한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한 개가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에서 채수를 한 수돗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무슨 차이지? 똑같은 수돗물 그러니까 아니에요?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아, 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걱정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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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경이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불특정 네 가지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렇습니다. 예, 생수입니다. 첫 번째 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오. 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네. 다행이에요. 네. 그 다음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 다음 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마지막 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또 네 개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현미경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긴 것도 있네요. 저건 뭐죠? 머리카락 아닐까요? 철사가 나왔네? 머리카락이요? 플라스틱 철사? 저건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네요. 제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지 검사 성적서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수돗물의 경우 물 자체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수장을 거쳐서 집으로까지 오는 과정에서 파이프나 수도꼭지 등이 오염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생수 같은 경우에는요. 보관이나 제조 과정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생수병 마개를 따는 과정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서 분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선에서도 나오고 뭐 조개에서도 나오고 물에서까지 나오고 공기 중에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이제. 바로 그것을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네. 김영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썩지 않고 미세한 입자로 계속해서 쪼개진다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지금부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김영찬 교수입니다. 네. 아니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한 거 알겠는데 아니 이게 왜 대체 우리 건강을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플라스틱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보면 뭐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뭐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네, 폴리프로필렌. 용도에 맞게 다양한 플라스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화학 물질이 없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아닌 거죠.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배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대부분 아까 배출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미세 플라스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료의 어떤 독성이라든가 혹은 또는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있던 어떤 유해한 그런 물질들은 배출되지 않아요. 배출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에 어떤 화학적 첨가제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한 분 댁을 방문해봤습니다. 예. 육아의 달인 살림의 고수 이정수 씨 댁을 저희가 방문했죠. 네, 그 과정 한번 저희 같이 예. 볼까요? 예. 네, 한번 보죠. 깔끔합니다. 본인 생각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괜찮으세요?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진짜. 아,
이 플라스틱 뭐. 저 안에 뭐. 아, 일단 열었더니. 꽉 찼지. 이제 반찬통이야. 그렇지, 저기서 끝나겠네요. 다 한데, 거의 다. 아. 그러네. 플라스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붙여요? 이 안에는 뭐 장난 아닌데? 여기가 완전히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저기는 뿌리면 되겠는데요. 그렇지. 이거 누가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막 돼? 역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다. 안에 다야. 아유, 아닌 게 없네, 아닌 게. 비닐, 비닐, 비닐도 플라스틱. 비닐. 애기방도요? 저거 나중에 떼는 것도 일이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 빨간 걸로 붙이는 바람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놓친 플라스틱 제품에 다시 한번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근데 뭐 이미 많이 붙여가지고 붙일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붙여보세요. 어? 오. 그러니까 옷에. 옷에? 이것도 플라스틱이라고. 그리고서는 저렇게. 계속 저 애기 인형이거든요. 애착 네. 인형. 커튼. 좋다. 아휴. 어머 어머. 아 그만해. 네, 그만. 이렇게 이렇게 우와. 됐어. 진짜 다더라고 다. 심지어 아, 냄비까지. 지금 뭐 죽을랑 아니다 다.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500개. 와. 이야. 이야. 아닌 거 찾으세요. 500개. 그러니까 아닌 거를 찾아보시오가 더 쉬웠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궁금하다. 아닌 게 뭔지. 너무 많이 붙였거든요.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제작진이 가기 전에 같이 떼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울 떼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떼고 있어요. 아, 야. 근데 정말 저기 플라스틱 아닌 거에 혹시 붙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아주 제대로 붙이셨어요. 아주 제대로 붙이셨어요. 한 집에서 500개가 넘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딱 보기에 200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판명이 난 그런 제품들을 좀 스튜디오에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잔뜩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란 얘기예요. 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모자의 챙도 플라스틱이군요. 옷에 지퍼도 있고 단추도 있고 저게 천연 섬유가 아닌 거예요? 아마 몸신 가족들 모두가 네. 사실은 지금 플라스틱을 입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을 입고 그렇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면이라든가 예. 마라든가 울, 양털이죠. 이런 것 같은 천연 소재 100%가 아니라면은 예,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섬유다. 여기 옷에 보니까 폴리우레탄이라고 써있네요. 아, 이제 지금 보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각자 네. 살펴보시면. 저는 보통 이 청바지는 그냥 100% 면, 그쵸, 면이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건 면인 것 같은데요? 이건 면인데. 요즘 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스판. 그게 이제. 아, 신축성이 있는. 어디 한번 스판. 볼까요? 아, 고무줄. 아,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안에 분석표를 한번 볼게요. 코튼 98이지만 예, 폴리우레탄이 이 포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레탄 특유의 그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예, 신축성이 있는 건데 있네요, 있어요. 이거 지금 플라스틱. 신축성 없는 걸 입어야 되나? 아,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럼 면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이 정도 우리 좀 면이라고 얘기하죠. 100% 면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구입을 하실 텐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폴리에스테르. 면이 28% 아니었어요? 18% 따로 혼합이구나. 상당한 느낌에 이거 만져보시면 그냥 면
그렇죠. 우리가 이거 그냥 면 이건 거의 면이라고 생각하죠. 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도 거기 할 때 집도 여기 있고. 여기 들어갔네. 네. 그리고 실 자체가 합성섬일 것 같아요. 아, 예리하다. 그렇죠. 실로 꾸미잖아요. 진짜 예리해. 아, 대표적인 합성 섬유. 가 바로 폴리에스테르죠. 그래도 나일론 섬유라든가 아크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합성 섬유인데요. 면이라고 해도 면 100%가 아닌 경우에는 합성 섬유가 섞여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의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섞여가지고 섬유가 짜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의류를 사용할 때 가정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네. 세탁을 하면은 바로 섬유에서 기원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건조기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필터에 그치. 엄청나게 먼지가 네. 쌓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해 보면 그거에도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조사를 했죠. 네. 네. 직접 세탁수 속에 그러니까 빨래하고 난 물에 남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세탁한 옷들은 실제 입는 옷들입니다. 약 3.8kg을 빨고 난 다음에 스포이드를 이렇게 한 방울 딱 떠서 바닥이 아니라 위에 떠 있는 물입니다. 떠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 같이 보실까요? 지금 화면에 길쭉길쭉한 것들이 보이죠? 예, 예. 네, 이것이 이제 폴리에스테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들이 세탁수 속에 들어있습니다. 영국의 폴리머스 대학의 연구진이 이제 연구에 한 거에 따르면은 아크릴 소재의 합성 섬유 세탁을 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70만 개. 70만 개나요? 네. 한 벌 빨았는데. 네. 아, 진짜. 옷을 빨지 말고 어떻게 털어 입어야 되나요? 네. 털어도 나올 텐데. 털어도 그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안에서. 환기도 문제가 있고. 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가 지적되니까 영국의 환경단체 그린 얼라이언스에서 이 섬유로부터 기원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사실은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렇게 섬유성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다섯 배나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즘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서 진짜 옷 한 철만 입고 버리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좀 죄책감이 이렇게 막 느껴지네요. 실제 저 페루 같은 데서 저런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발견되는데요.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에서 저거 누가 봐도 섬유네요. 네, 우리나라 폐류에서 발견된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 모습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중에 약 35%가 이렇게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밝혀졌고요. 사실 미세먼지는 그게 이제 중금속 자체든 아니면 다른 성분이든 간에 우리 몸에 염증과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발암 물질로 인정을 하고 있죠.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당연히 염증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은 다른 문제, 즉 암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화학물질들이 붙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제품이다. 유아용 장난감들. 미세 플라스틱 속 화학물질의 공포. 우리 몸의 전장기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피해가 유전적으로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 피해가 미세 플라스틱 속 화학 독성.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희 앞에 지금 뭐가 잔뜩 와 있는데요. 저희 앞에 지금 뭐가 잔뜩 와 있는데요. 네. 플라스틱 속 화학물질들 중에서 인체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주 빈번하게 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플라스틱 제품 속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아~ 최근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슈 중에서 호르몬 민감성 암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 장기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그 취약한 계층이 네. 이제 어린이들이에요. 이거 지금 학용품, 연필. 예. 연필도? 네. 근데 이게 지금 겉에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쉽게 말하면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아~ 페인트에 뭐가 지금 나오겠죠, 환경으로 보면. 요가 매트. 집집마다 다 있죠. 네. 이런 거 많아요. 벽지. 싱크 벽지. 아, 싱크 벽지. 벽지 좀 값이 나가는 건데. 있죠? 종이가 아니에요. 여기 비닐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룩 묻으면 금방 닦이잖아요. 맞아요. 식당에서 그 배달용 음식. 포장. 네.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이나 짬뽕 먹을 때도 옆에 뜯는다고 나무젓가락으로 막 옆에 긁잖아요. 엄청 많이 먹겠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질이 환경 호르몬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또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뭘까요? 프탈레이트입니다. 뭘까요?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가 첨가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뭐 버려지거나 이제 마모가 되거나 가루가 되거나 이러면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강물을 타고. 그래서 프탈레이트를 첨가한, 함유한 상태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화 되고 이것이 바다를 둥둥 떠댕기는 거죠. 첫째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프탈레이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바로 이런 택배 영수증. 이런 운송장. 네, 운송장. 네네. 네. 여기도 있고요. 네, 스티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통조림 있는데요. 네. 이 통조림 내부에 음식물하고 철판이나 알루미늄 직접 닿지 말라고 코팅해주는 플라스틱 소재가 있어요. 네. 거기에 환경호르몬으로서 비스페놀A라고 하는 유명한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요. 비스페놀A라고 하는 유명한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비스페놀 A 아니면 영수증에는요 네. 열로 글씨를 인쇄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종이에 비스페놀 A가 코팅돼 있어요. 조용히. 최근에는 이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 에폭시라고 하는 수지 바닥재로 많이 쓰고 이것을 바닥면 코팅하는 건축 실내 인테리어 자재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급스러운 카페라든가 네. 이런 데 가보면 바닥이 유리 깔아놓은 거죠. 네. 멋지죠? 주차장의 방수 코팅, 뭐 대리석 같은 그 모양을 내기 위한 어떤 코팅제들 이런 것들이 비스페놀A가 들어간 에폭시 코팅제입니다. 바닥이 마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폭시 가루가 생기죠. 그 가루는 사실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인 거죠. 주차장 가도 플라스틱, 집에 가도 대리석도 플라스틱,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환경호르몬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같은 이 환경호르몬이 섞여 있는 이 플라스틱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오나요? 이런 프탈레이트라든가 뭐 비스페놀 A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 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비스페도라이나 푸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구조, 화학적 구조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내재하는 호르몬하고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똑같지 않지만 많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마치 호르몬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에 민감하게 이렇게 기능이 조절되는 장기들이 있어요. 유방이라든가 자궁,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뭐 전립선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에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갑상샘 항진증을 되게 오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완치됐는데 그때 원인 불명이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혹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러 개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환경 호르몬이 뺄 수 없는 후보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옆에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팬. 이거 사실 걱정 많이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분도 네, 많이 그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옆에 오십니다. 요즘에 아웃도어 이런 뭐 산에 많이 가시고 그러면 입게 되시는 이건 네, 뭔지. 네, 이거는 네, 이거는 프라이팬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해 먹죠? 네. 네. 기름 안 두르고도 이렇게 후라이 잘할 수 있게끔 안 둘러붙는 특별한 코팅 소재. 그다음에 이게 등산복인데요. 예. 이제 물이 여기 표면에 닿으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굴러 떨어져요. 네. 그렇죠? 이것에 사용되는 그 화학물질이 바로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해요.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해요.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에 이제 친화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이라든가 냄비 코팅, 그다음에 방수 기능 의류, 그냥 오염 방지가 필수인 카펫, 가구에도 이제 사용되고요. 산업 전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불화 화합물이요, 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먹이사슬을 순환할 거예요. 위험한 거죠. 네. 실제 이 그 과불화 화합물의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너무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문제예요. 2013년도에 이 과불화 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폴리에틸렌 제품 그 포장지에서도 이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종이컵 제품 7개 중에 한 종류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즉석식품 포장재 15개 중에서 피자는 속지 있죠. 그거라든지 버거 이렇게 싸는 종이, 이 감자튀김 쌀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건 포장재 이런 곳에서 이 과불화합물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과불화합물이 파괴되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서 미세 플라스틱에 섞여가지고 결국은 다시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약간 기운이 빠지죠?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앞서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플라스틱 자체가 또 좋지 않은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네. 또 당연히 끌고 또 온다라는 것이 네. 걱정이라고. 플라스틱 자체 원료 자체가 그중에 일부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바다로 갔을 때 잔류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화학 물질들이 바닷물 속에 이렇게 녹아 있다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나면 착 붙어요 거기에. 예.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나면 착 붙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뭐 플랑크톤이나 물고기가 먹게 되면은. 알갱이만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뭐냐면은 바닷물 속에 오염돼 있던 그런 화학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밥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을 잘게 쪼개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화학물질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뭐 순환하고 뭐 이렇게 정화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바다에서 독성 물질을 또 끌어온다니까 그거 참 문제네요. 네, 바로 이렇게 네. 그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문제가 되는 화학 물질이 바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에요. 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네, 생태계에 그대로 계속 잔류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미세 플라스틱과 결합해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런 잔류성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서 검출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위 혹시 나왔네요. 그러네요. 잘 섞여 있군요. 문제는 이런 독성 물질들 중에는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화학 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DDT 농약이죠.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이런 또 PCB라는 화학 물질들도 있어요. 이 DDT는 몇 년 전에 살충제계라 사건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농약인데요. 네. 이것이 금지된 지가 몇십 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계란에서도 막 그때 나왔던 거예요. 이는 뭐라는 거는 잔류성이 굉장히 높다.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호주의 한 연구진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잡은 그 고래 조직을 분석했는데 바로 DDT를 비롯한 다양한 독성 물질, 그다음에 PCB와 같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첨가제와 같은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래 시체에서 엄청 나왔다는 거죠. 썩어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다른 안 좋은 독성 물질지가 또 흡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더 나쁜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더 나쁜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저런 물질들 저희가 하도 뭐 뉴스상에서 많이 봐서 안 좋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작용해서 어디에 안 좋은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네, 뭐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DDT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DDT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DDT는 강력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게 되면 뭐 벼룩이고 이고 이런 게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약으로 이제 많이 썼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한테도 좀 뿌리지 않았습니까? 사람한테도. 많이 뿌렸어요. 저도 네. 어릴 때 뿌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있을 때도 네. 겨울에 내복 네. 안에 그 요만한 봉 면으로 만든 거 해갖고 달아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게 DDT가요. 벼룩이나 이 잡는 데 아주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독성이 강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DDT야말로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고요. DDT는 암도 유발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DDT를 EA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또 흡수를 해서 네. 무엇인가에 먹이가 되면 다시 이제 우리 밥상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네. 잔류성이 강한 오염물질 바로 플라스틱이 뿜어낸 독성 물질인데 플라스틱 자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물질인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본에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을 설명드리죠. 1968년도에 일본의 한 식용유 공장에서 폴리염화 바이페닐, 줄여서 그냥 PC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PCB라는 물질이 공정상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식용유에 살짝 섞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식용유 먹은 사람들에서 나타난 증상이 피부가 검게 변해요. 그래서 코피가 나고 부작용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요 식용유를 어린 시절에 한두 달 정도 먹었던 여자아이인데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시절에 잘못 먹은 PCB 때문에 이 여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2세대, 3세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난대요. 이처럼 전대미문의 식품 공해 사건, 이렇게 원인이 됐던 물질이 바로 PCB예요. 우와. PCB가 바로 이 플라스틱에 들어있고요. 일부 플라스틱에. 그리고 이것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형태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짜증나. 지금도 그러면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금지됐어요. 그런데 이게 잔류성이 강해서 금지했지만 여전히 환경에 많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PCB 같은 경우는요, 이 환경 중에 얼마나 오염이 심각한 상태냐면, 덴마크의 한 연구팀이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범고래 몸속에서 PCB 농도를 조사했었는데요. 체중 1kg당 최대 1.3g까지 농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 많네. kg당 1.3g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PCB라는 것이 몸속에 0.05g만 농축이 돼 있어도 불임이나 면역계 장애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엄청 많아요. 지금 26배가 넘는 양의 검출이 지금 범고래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CB로 인해서 생식 능력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30년에서 50년 후에는 범고래 집단의 절반 이상이 지구상에서 멸종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 예, 자, 가장 또 공포의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바닷속의 오염 물질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이옥신은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쓰고 남은 제품들을 소각할 때 많이 생성이 돼요. 이런 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인데요. 거의 맹독에 가까운 독성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고엽제 원료로도 사용됐습니다. 이 다이옥신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이 피해가 유전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엽제에 노출됐던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낳은 아기들에서 장애가 관찰이 됐대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빠가 노출되거나 뭐 엄마가 노출되고 아기에서 그런 문제 생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4세대? 네, 그 피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독성 물질이나 또는 환경으로 이런 것들이 당대에서 끝나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어떠세요? 들으신 소감이? 아, 이게 플라스틱을 처음 만들 때 플라스틱 안에 DDT나 다이옥신 같은 걸 첨가한 것도 아닌데 이 나중에 추후에 여기에 이제 들러붙어갖고 이게 하나처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편리하니까 그렇죠. 아주 손쉽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독이 돼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프로그램 몸신에서는 늘 이 해결책을 꼭 가르쳐 드렸거든요. 떨지만은 그래도 이 해결책, 배출되는 이 방법을 어떻게 좀 강구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참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께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너무 떨리네. 설마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이 오셨을까. 자, 뭔가 주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아니 플라스틱도 어딘가에 흡착시켜갖고 빼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한 발이 좋아지니까. 네. 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네. 바로 이것인데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네. 바로 이것인데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미세 플라스틱 해결법.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야, 이거 약간 허탈한데요? 아, 나 속았어. 아, 나 속았어. 아니, 약간... 나 속았어. 아니, 뭘 먹거나 어떤 운동을 해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라. 그럼 우리 이제 돌도끼 쓰는 겁니까? 돌도끼. 예.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걸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다. 뭐가 좋대더라. 이런 거 답을 주고 싶죠.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런 방법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네. 사실 플라스틱이 이렇게 널리 쓰인 이유는 간단해요. 가볍고 그다음에 깨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가격이 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역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종이컵을 안 쓰기 위해서는 뭐 잘 깨지고 무겁죠. 이런 유리컵 같은 거, 도자기 머그 같은 거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비닐봉지,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플라스틱부터 생성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더 덧붙이자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는 속도는 빨리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은 우리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 사용했던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아이들, 뭐 손자들이겠죠.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숍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 항상 텀블러를 그래요.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불편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렇죠. 기념으로 이창훈 씨한테 한번 드릴게요. 오. 오. 이창훈 씨한테 한번 드릴게요. 오. 오. 아, 저 꽃무늬 딱 좋네. 요거. 상남자에게 어울리는 꽃무늬야. 네. 아, 맨날 괴롭히다가.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재활용.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 플라스틱을 좀 없애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은 이제 아이가 있어서 빨대를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빨대는 좀 뭔가 대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텀블러를 만드시는 회사의 사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꼽는 곳을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밖에서 외식할 식사요. 때도 요거 식사할 때도 우리가 가져간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게끔 젓가락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가 전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생각이 많은 나는 몸신이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내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체나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노출이 되고 있는지는 정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출로 인해 생기는 독성 연구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출 정보와 독성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위해성 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 분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국종입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인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리 소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하늘 위의 앰뷸런스 닥터 헬기 아시죠? 그 닥터 헬기가 안타깝게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요, 이 풍선에 터질 때 나는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 소음이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잠시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닥터 헬기가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체중을 줄여보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굶기 시작합니다. 굶기 시작해요. 더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살찌는 이유 1탄입니다. 칼로리 코팅 다이어트. 칼로리 코팅? 칼로리 코팅 다이어트는 살이 찌지 않게 만드는 신개념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조리 방법이나 또는 먹는 순서에 따라서 칼로리를 더 많이 커팅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을 더 살찌우는 섭취 방법. 먹는 방법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살찌우는 게요? 칼로리 태우기 끝판왕 운동이 등장합니다.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와 더불어 칼로리를 집중 커팅하는 운동법입니다. 전신의 칼로리를 커팅해주는 칼로리 커팅 다이어트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